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순창과 남원, 전주와 정읍, 익산과 임실, 완주 등 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 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내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정읍 신태인의 버스터미널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땅 주인이 터미널을 철거하고 사유재산의 권리를 찾겠다며 나선 건데 법적 공방까지 예고돼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정읍 신태인 버스터미널입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하루 134편이 거쳐가는 곳인데 최근 폐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골치 아프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지금 전주 다니는 직행이 있고 광주 다니는 직행이 있고 부안 다니는 직행이 있기 때문에 직행들이 여기를 경유를 하니까 터미널은 있어야 돼요. 2년 전 경매를 통해 터미널 땅과 건물을 사들인 새 주인이 권리 행사에 나서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터미널을 철거하고 창고를 짓겠다는 건데 버스 운수업체에 한 푼의 사용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어갈 순 없다는 주장입니다. 버스업체 측은 터미널의 전 주인들에게 버스표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격으로 준 적은 있지만 사용료를 지급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류장한테 수수료로 가져간 것뿐이지 우리가 사용료 별도로 준 것이 없어서 사용료는 우리가 지급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차는 이제 그거 안 들어가고 빼야지 다 그런 입장이죠. 시민들의 교통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읍시도 폐쇄만큼은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라고 해서 폐쇄를 결정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려면 시에다가 용도 폐지 신청을 해야 돼요. 터미널 부지를 이용되고 있는데 용도 폐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절대 안 해준다고 봐야죠. 몇 달간의 갈등 끝에 결국 이달 말 폐쇄가 예고된 상황. 정읍시는 터미널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평생 몸담은 공직에서 퇴직하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읍시가 퇴직 공무원들에게 70만 원이 넘는 금반지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정읍시에서 올 상반기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모두 16명입니다. 정읍시는 1,16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이들에게 금반지를 퇴직 기념품으로 선물할 계획입니다. 한 사람의 72만 9천 원꼴로 금 석돈가량입니다. 퇴직이나 공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좀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들에게 식사 대접과 함께 7, 8만 원가량의 닭이 세트, 전라북도는 5, 6만 원의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기념 패만 증정하고 군산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그릇 세트, 진안군은 20만 원 미만의 기념패와 기념 배지 정도여서 70만 원이 넘는 정읍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그 대가 그건 너무했네요. 그건 너무한 건가요? 아니, 일반적인 상식선을 해야지. 정읍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수십만 원의 기념품이 오히려 평생을 공직에 봉사했다는 의미를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퇴직 기념 문화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올해 벌꿀 생산량이 예년의 5분의 1도 되지 않을 걸로 보여 양봉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올봄 이상 기후로 벌꿀의 주원료인 아카시아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서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벌통에 꿀벌은 가득하지만 꿀은 말라 있습니다. 한창 꿀을 채취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인데도
올해는 한가하기만 합니다. 제가 벌을 한 20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흉작인 것은 진짜 올해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이 양봉업자들이 전부 올해는 울상이에요. 벌통에 꿀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 30%밖에 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낮은 기온과 잦은 비로 벌꿀의 가장 중요한 원료인 아카시아 꽃이 냉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꿀이 꽃에서 유밀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벌들이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 지리산 밑에 쪽으로는 벌통 앞에 가보면 죽은 벌 시체가 수북수북 쌓여 있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전국 벌꿀 생산량은 평년의 5분의 1 규모인 4천 톤에도 미치지 못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봉은 이상 기후로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의 보상 대상에는 들어있지 않은 상황. 이상 기후 탓에 올해 벌꿀 농사를 망치면서 양봉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김재 씨가 도로공사에 순환골재를 쓰면서 예산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완주군 금연 치료 참가자의 금연 성공률이 전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나 폐벽돌을 재활용해 만든 골재입니다. 김재 씨가 올해부터 천연골재의 절반 가격인 순환골재를 도로공사에 쓰고 있습니다. 김재 씨는 올해만 16억 원가량의 예산을 아끼고 골재 채취 등을 줄여 환경보호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전국 100대 명산인 선운사 주요 봉우리에 정상 표지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표지석은 천마봉과 수리봉, 경수보 등 세 곳에 다음 달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아쉬워했던 정상 표지석을 설치하고 모든 분들이 만족스러운 등반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편의시설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완주군 보건소 금연치료 참가자의 6개월 금연 성공률은 64%로 전북에서 가장 높고 전국적으로는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완주군 보건소는 사업장과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도움을 준 게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의 부모들은 대부분 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만 6세 미만의 아동 8만 천여 명 가운데 97.5%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오는 9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민주평화당의 차기 당대표를 놓고 정동영, 유성엽 의원이 동시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북 출신끼리의 경쟁이 우려됩니다. 정동영 의원은 거대 정당들 사이에서 많은 경험과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진 의원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성엽 의원은 당이 심각한 위기라면서 추진력과 관록을 지닌 새 인물론으로 당대표 도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최근의 회동에도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빠르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상반기에 73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예정 금액은 6,300억 원이고 고용 예정 인원은 3,500명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142개 기업과 1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체결했습니다.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3만 1,720헥타르로 지난해의 2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가입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정부 초청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립대 가운데 전북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발표한 정부 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합격자 발표를 보면 전북대에 지원해 합격한 외국인 학생은 19명으로 국립대 법인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대는 세계적 수준의 7대 연구소 보유와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국제 교류 등으로 높아진 대외 브랜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